보통 이제 혈액이 바뀌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혈액은 백혈구, 적혈구, 혈장 크게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혈액의 수명도 다 다릅니다. 백혈구의 수명은 며칠일까요?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그리고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 정도가 돼요. 근데 모든 적혈구 세포가 다 바뀌기 전에도 우리 몸은 혈액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는다면 저는 혈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혈액. 건강의 절대적인 이 기본 요소 중에 바로 혈액이라고 보는데, 이 혈액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온몸을 다니면서 산소도 운반하죠. 맞죠? 그 다음에 영양도 운반하죠. 또 하나, 노폐물도 운반하죠. 그래서 그 운반이 잘안 되면 한쪽에 괴사가 되거나 산소 부족으로 인해 장기가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들이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심장에서 혈액을 펌프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절대적인 것은 혈액이 있다. 그럼 혈액을 망가뜨리는 게 뭘까? 이 부분 쭉 정리하시면 돼요. 혈액을 망가뜨리는 것. 1번 음식, 2번 공기, 3번 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하세요. 음식에서도 세부적으로 뭐 고기, 우유, 계란, 된장, 고춧가루 등등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정리를 다 해보세요. 노트 정리를 쭉 해보시면 혈액을 불결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혈액이 깨끗해지면 혈액을 좀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또 있어요. 혈액이 좋다는 말은 혈액이 깨끗하고 항상성이 있고 혈액이 영양이 충분해야 돼요. 근데 1단계는 우선 깨끗해져야 돼요. 그죠? 깨끗한 베이스 위에 거기에 혈액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영양이 충분해야 돼요. 근데 건강을 잃게 되면 그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혈액이 더러워졌다라는 겁니다. 혈액은 정말 깨끗한데 건강을 잃었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데 회복되려면 먼저 혈액이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원장님 저는 혈액은 깨끗한데 왜 몸이 안 낫죠? 이거는 그 뒤에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첫 번째가 혈액 깨끗해져야 돼요. 반대로 건강을 잃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혈액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정말 많은 경험을 하세요. 건강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게 혈액이 깨끗해지면서 나타나는 효과들이에요. 혈액이 깨끗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건강해지기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혈액이 깨끗해지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의를 할 텐데, 어쨌든 첫 번째 혈액이 깨끗해지는 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일주 만에 과연 떡이 되고 정말 좋지 않았던 혈액이 바뀔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통 우리 현미경으로 혈액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400배로 확대를 시켜서 봐요. 400배 확대를 시켜서 보면 대부분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깨끗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떡이 돼 있어요. 뭐 나는 깨끗했다라고 하는 분손 들어보세요. 처음 왔을 때. 네. 또요. 뭐 거의 없죠. 보통 내 피가 정말 깨끗하면 딱 느껴져요. 정말 얘네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구나. 근데 지금 2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딱 일주일 만에 바뀐 혈액인데요. 혹시 앞에 계신 분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셨나요?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혈액이 더러운 피에서 깨끗한 피로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아요. 제가 느낀 것은요. 웬만하면 일주일이면 혈액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처음에 오실 때뭐 그렇게 더럽진 않았어요. 이렇게 혈액이 바뀌는 시간들을 보면 특히 굉장히 이분은 많이 떡이 돼 있죠. 네, 보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혈액이 혈전이라고 하는데 혈전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방이나 노폐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혈액 순환이 안 돼도 그래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 피가 막 산화된 것도 있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피가 과연 2주 하고 나면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웬만하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분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분은 좀 심했죠. 네, 지금 분들과 비슷해요. 2분 정도면 정말 네. 이렇게 혈액이 꽉 뭉쳐있는데 보니까 그 주위에 뭐가 많이 있어요. 뭉친 게 풀어졌을 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가 많아요? 지방질이 있어요. 지방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세뇌되셔야 돼요. 질병에 정말 안 좋은 게 지방이라고요. 필요한 지방이 있어요. 그래야 체온도 유지하고 충격에 좀 아프지도 않죠. 그리고 어디 앉았을 때 엉덩이 덜 아프죠. 근데 지방이 필요하지만 지방이 과다했을 때 문제는 정말 큽니다. 근데 지방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과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과일의 과당도 지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연소가 안 되면. 그래서 먹으면 반드시 운동을 해서 태워주셔야 돼요. 먹는데 그것이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연소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많이 안 먹어도 연소가 안 되면 지방이 이렇게 축적이 돼요. 거의 보면 혈액의 질병을 가져오게 하는 주범이 거의 지방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네,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분도 보세요. 네. 정말 심각하죠. 네. 지금 저렇게 이렇게 그 점점점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건 산화된 부분이라고요. 산화. 근데 금식을 하는데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혈액이 안 바뀌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물을 많이 안 드신다. 명심하세요. 물을 많이 안 드시면 혈액이 잘 안 바뀝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혈액이 안 바뀌어요. 근데 정말 어제는 휘가 너무 좋았는데 다음날 그 다음날 며칠 후에 피가 너무 안 좋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눈에 딱 띄죠. 이분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보는 사진은 정말 극히 거의 정상에 가까운 혈액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이 정도 혈액을 소유하게 돼요. 근데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혈액이 나온다고 무조건 다 완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피가 깨끗해진 것뿐이에요. 이거는 기본으로 유지돼야 돼요. 항상 언제나 1년 365일 피가 깨끗해야 돼요. 거기에 영양, 밸런스, 그 다음에 항상성, 끊임없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피의 어떠한 pH라든지 영양이라든지 부족하게 되면 어디선가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것도 아마 일주일 후에 관찰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시간이 되고 하면 일주일 만에 그래서 저는 혈액이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래야 건강을 우리가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돼요. 그죠? 일주일만 해도 혈액이 바뀔 수 있는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혈액이 바뀌었다. 아 너무 기분 좋아서 밖에 나가서 이제 햄버거 짜장면 다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신기해요. 그 다음날 보면 또 망가져 있어요. 진짜. 그리고 실제로 아마누 분들보다 혈액이 더 더러운 친구들이 막 한참 자라면서 아이들 햄버거, 패스트푸드 이런 거 많이 먹는 아이들 있죠. 훨씬 더러워요. 피가 더 불결하다고요. 피가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